안녕. 지금 텐션이 매우 좋은 상태인데요. 지금 8시 49분인데 제가 또 이제 밤에 약간 살아나는 사람이라서 지금 매우 텐션이 좋은 상태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침대에서 영상을 찍는데요. 회사에 갔다 와서 영상을 찍는 거라서 이렇게 좀 그래도 집에서 잠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는 나은 상태인데요. 밑에는 당연히 수면 잠옷이고요. 잠잘 때 함께하는 저의 인형입니다. 이름은 차마라이고요. 아무튼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 요즘에 또 여러분들이 맛집도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뭔가 맛집을 찾아다닌 지가 좀 오래됐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도 알다시피 먹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래 나름 제가 먹을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맛집도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맛있는 집들을 다 못 가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있는 맛집들을 여러분들한테 살짝 쿵 이렇게 귓속말 하듯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제가 맛있다고 하는 음식점들을 여러분도 찾아가서 드셔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대학가별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타자를 장식할 대학가는 바로 맛있는 거 많고 또 사람도 많고 놀 것도 많은 곳이 홍대잖아요. 차차가 뽑은 홍대 숨은 맛집 탑7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7개의 음식점을 점점 좋아하는 순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맛있는 음식점에 간 기분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셔도 돼요. 진짜 제가 맛있는 데 많이 알거든요. 먼저 첫 번째 소개할 음식점은요. 상수역 쪽에 있는 칸다소바라는 곳인데요. 칸다소바라는 음식점은 마제소바를 파는 곳이에요. 근데 마제소바가 뭐냐면 일본식 비빔소바인데 고명이 많고 이제 소스로 비벼먹는 국물 없는 그런 면 요리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게는 서울 곳곳에 조금 위치를 많이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이기도 한데 아마 홍대가 본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마제소바가 그냥 마제소바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그냥 마제소바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냥 마제소바는 9,500원입니다. 이렇게 비주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진짜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재료가 진짜 많이 들어가죠.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마제소바를 시키면 맛있게 먹는 그런 꿀팁을 알려주는데 거기에 식초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은 되게 감칠맛이 나고 맛있대요. 근데 제가 아쉽게도 식초를 진짜 싫어요. 어떤 분들 보면은 짜장면 먹으러 가서 단무지에 이제 식초 뿌려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홍초도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저는 식초의 맛이 느껴지는 거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그거는 제가 도전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식초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렇게 재량껏 뿌려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먹어가면은 밥을 그냥 무료로 주세요. 요만한 한 공기를 주시는데 이거를 다 먹고 나서 그 양념에다가 비빔밥처럼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 입 딱 먹으면은 약간 김치 생각날 정도로 뭔가 짭조름한데 담백한 그런 맛입니다. 이 마제소바는 신기하게 약간 그 짜장면 같은 맛이 나는데 짜장면에 된장을 한 스푼 추가한 느낌? 그게 씹히는 맛도 있어요. 파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아삭아삭거리기도 하고 진짜 계속 땡기는 맛이에요. 생맥주를 꼭 먹으면서 먹으면은 더 맛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바 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가서 먹기 좋은 음식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일본 음식점이긴 하지만 그 한국인 분이 이 지분을 100% 갖고 계신 그런 매장이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한번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마제소바집도 많은데 저는 칸다소바만 가고 있습니다. 진짜 최고. 이제 첫 번째 맛집부터 조금 이제 얘 좀 먹을 줄 아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이제 두 번째 맛집은 홍대 거의 바로 앞에 있는
지로우라멘이라는 음식점입니다. 여기는 매우 작아요. 총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시국에는 좀 더더욱 가기 힘든 곳이기도 해서 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에 좀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면을 딱딱한 면, 뭐 보통 면, 완전 익은 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국물도 진하게 먹을 건지 좀 덜 진하게 먹을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국물을 무조건 진하게 먹어야 돼요. 여기는 국물이 진짜 오지는 곳이기 때문에 꼭 제 말을 들으세요. 이게 진하게 시켜도 엄청 짜지 않고 딱 한 입 먹으면은 감칠맛이 이렇게 싹 도는 느낌?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은 지로우라면 하나랑 차슈덮밥 하나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각각 8,000원입니다. 이제 처음에 음식을 시키면은 마늘이 필요한지 물어보시거든요. 또 한국인은 또 마늘 냄새 좀 놔줘야 되잖아요? 하나 정도를 으깨가지고 라면 국물에다가 그렇게 넣어가지고 잘 섞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 특히 차슈도 진짜 오지거든요. 이게 되게 두꺼운데 엄청 부드러워서 그냥 이렇게 들면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얘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래서 먹으면 없어요. 그냥 차슈가. 나도 씹은 줄 몰랐어. 이제 차슈덮밥도 한 입 떠서 먹고 지로우라면에 국물 한번 딱 먹어주면 그게 그 밸런스가 진짜 딱 굿이거든요. 아, 먹고 싶어. 배고파. 자, 이제 벌써 세 번째 음식점인데요. 여기는 연남동 쪽에 있는데 동차밥이라는 곳을 아세요? 연어덮밥이랑 돈가스를 같이 파는 데거든요. 제가 또 진짜 엄청난 돈가스 덕후예요. 스윙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옛날 왕돈가스 느낌의 돈가스를 진짜 좋아해요. 반대로 약간 일본식 돈가스를 그닥 좋아하진 않거든요. 여기는 일본식 느낌이에요. 근데도 맛있더라고요. 튀김옷이 되게 얇은데 그 안이 다 고기예요. 햄 먹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러워요. 같이 나오는 양배추랑 특제 소스로 직접 만드신대요. 같이 이렇게 세 개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기 사장님도 먹을 줄 아는 분이 이 조합을 만든 느낌? 돈가스도 9,000원인데 뭔가 돈가스가 9,000원? 이러면 약간 비싼 감이 있잖아요. 근데 양도 되게 많고 고기가 진짜 좋아 보였어. 그러고 이제 돈가스 한 줄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연어덮밥을 먹어줘야 돼요. 여기서 또 포인트야, 연어덮밥이. 여기도 가게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음식점이 약간 그 아기자기한 뭔가 그런 소품들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이 전문가 스멜은 안 나거든요. 근데 진짜 숨어 계신 전문가였어. 연어도 진짜 좋은 걸 쓰신대요. 노르웨이 항공 직송으로다가 생연어를 직접 거기서 손질을 하신대요. 그 연어 덮밥에 한 가지 부위만 이렇게 넣어주고 그 위에 뭐 뱃살 두 점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뱃살, 몸살, 등살 이거 다 넣어줘요. 그래서 되게 여러 부위를 먹는 맛이 있고 또 두꺼워가지고 그 씹는 맛도 있거든요. 여기도 예약을 하는 게 좋거든요. 여기 인스타 계정 띄워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기 가실 분들은 인스타 계정에다가 이제 DM으로 예약을 꼭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연남동에 있는 청록양식이라는 곳입니다.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Q&A에서 좋아하는 맛집 중에 하나를 청록양식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가게가 진짜 분위기가 좋고 여기도 작아. 여기 이거 맛집인 거야. 예약을 하고 가면은 이렇게 쪽지를 또 스윗하게 써주셨어요, 사장님이. 근데 요즘에는 또 예약을 안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어떻게 타이밍 좋게 잘 가서 드셔보세요. 여기는 진짜 안 가면 손해인 곳. 저는 여기서 되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었는데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어 바질 오일 파스타랑 오리라구 샥슈카거든요. 오일 파스타를 그닥 좋아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오일 파스타를 먹고 나니까 하나도 안 느끼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은근히 깔끔하고 오일과 뭔가 비린 생선의 조합이 그닥 반갑진 않았어요. 근데 고등어도 하나도 안 비리고 일단 가시가 없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또 바질이 있다 보니까 그 향긋한 바질 냄새가 그냥 먹는데 심심하지 않게 해줘요. 오리라구 샥슈카도 그 안에 감자도 들어있거든요. 그 토마토 소스에 이렇게 감자를 한번 퍼먹은 다음에 오리까지 먹어줘야 돼. 그리고 거기 같이 나오는 그 빵 위에 올려서
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남동 음식점 가격이 진짜 사악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꽤나 합리적이에요. 오, 난 더 받아야 된다 생각해. 만약 이거를 압구정, 신사 이런 데 있는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 음식을 한다. 내가 봤을 때는 한 파스타 한 28,000원, 샥슈카 36,000원 이렇게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냥 청룡양식 가세요. 날 믿어. 그리고 다섯 번째, 양고기 맛집. 그 합정 쪽에 있는 이치류라는 곳인데, 여기는 숨은 맛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유명한 맛집인데, 그 미쉐린 가이드 플레이트에 2017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 5년 동안 선정된 곳이에요. 그리고 방송에도 되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 삿포로식으로 양고기를 구워서 먹는 곳인데 대기가 필수예요. 그래서 꼭 오픈 시간에 맞춰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좋은 점은 굽는 그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락커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옷도 넣고 각자 그 소지품도 넣을 수가 있어서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 게 너무 좋았고, 여기서 저는 생등심이랑 생양갈비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굽는지 모른다 하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직원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거 고기를 계속 구워주시고 양파랑 파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것도 계속해서 필요한 만큼 계속 구워주시고, 간장 소스가 있는데 간장 소스에 그 고춧가루 조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찍어 먹으면 양고기 1kg도 먹을 수 있어요. 부드러워서 그냥 소고기 먹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양고기를 먹어주니까 또 맥주 먹어주면 꿀떡꿀떡 넘어가고요. 밥을 그 1인당 하나씩밖에 못 시켜요. 그래가지고 꿀팁은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밥을 맛있다고 다 먹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남겨뒀다가 마지막에 그 오차즈케라고 해서 물을 부어주시는데 그거를 꼭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 먹고 계산서를 확인하면은 돈이 그래도 꽤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아깝지 않고, 아 진짜 그냥 한 끼 잘 투자해서 진짜 맛있게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자, 이제 그 맛집의 정점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제 여섯 번째 맛집은 연남동에 있는 상해서울이라는 중식당입니다. 요거 여기도 제가 옛날에 한번 말한 적 있고, 또 심지어 명상에서 먹는 거를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중국인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주문도 받으시고 이제 서빙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문을 잘 안 받아주시고 주문도 누락이 되게 빈번하게 돼요. 뭐 마파 두부를 시켰는데 뭐 짬뽕탕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은근히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시킨 음식이 나오면은 한 입 먹고 그냥 잊혀져요. 여기 또 원탑은 멘보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멘보샤를 먹었을 때 기름이 새어나오는 느낌이 진짜 싫거든요. 여기는 기름에 튀겼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담백하고 안에 있는 새우가 진짜 통통해요. 거의 뭐 내 다리를 갖다가 튀긴 줄 알았어. 그만큼 통통한데 이게 총 8개 정도 나오는데 약간 셋이 가면 짜증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맛있는 게 진짜 많아요. 뭐 마파두부를 시켜서 밥을 꼭 비벼 먹어줘야 되고, 여기 되게 또 얼얼해요. 여기 제일 진짜 유명한 게 그 가지 요리인데, 저는 또 안타깝게도 가지를 진짜 극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맛있는 가지 요리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먹어보신 분은 이제 여기 댓글에다가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 라즈지라고 해서 닭튀김도 되게 맛있어요. 소스랑 그 튀김이 진짜 맛있는데 이건 먹을 때 좀 조심하세요. 그냥 순살인 줄 알고 먹었다가 이빨 다 나가니까 바삭바삭한 깐풍치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멘보샤도 그렇고 이런 라즈지 같은 것도 그렇고 너무 다 튀김류니까 아무리 바삭하고 담백하다 해도 느끼하잖아요. 짬뽕탕 같은 거 하나 시켜가지고 드시면은 되게 시원하거든요. 여기는 무조건 둘이 가면 안 돼요. 한 4명 정도 가가지고 시킬 수 있는 걸 다 시켜요. 한 7개 정도 시켜요. 그래서 그 맛을 다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알차게 배부르게 먹고 근처에 아우프글렛 있으니까 거기서 크로플 먹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랜디스 도넛 가셔가지고 도넛으로 후시 이렇게 딱 때우면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맛집인데요. 기대되지 않나요? 기대되는 사람 발을 들어주세요. 마지막 맛집은 연남동 쪽에 있는 소점이라는 음식점입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진짜 무조건 오픈 시간을 맞춰 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요. 또 이제 직접 이렇게 다 설판해서 만들어 주시다 보니까 회전율이 빠른 편이 아니에요. 오코노미야끼 이런 게 히로시마풍이 있고 오사카풍이 있고 뭐 어디풍이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히로시마풍을 먹었어요. 양이 많냐 싶을 수도 있는데 2인분으로 파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둘이 가면은 1인분씩 이렇게 나눠서 주시더라고요. 그것 중에 그 1인분 사진입니다. 또 2인분에 14,000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1인분에 7,000원인 셈이잖아요. 절대 그 7,000원의 값이 아니에요. 먹다가 토할 정도로 배부르고 너무 맛있고 무조건 사장님이 남으시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나오면 마요네즈랑 매콤한 그 소스를 더 취향에 맞춰서 뿌려 먹을 수 있게 옆에 이렇게 딱 있는데 그게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그냥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일본에서 먹은 것보다 맛있었어요. 저는 이제 여기 아니면 오코노미야끼 못 먹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이 홍대 인근에 있는 그런 맛집 중에 저는 여기가 원탑이었고 약간 인생 맛집이었어요. 암튼간 이렇게 제가 대학가 맛집 홍대편 탑7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맛있어 보이시나요? 그 음식점들을 너무 가고 싶은 그런 그리운 마음에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소개해드린 음식점들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라도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꼭 다른 대학가 근처도 할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숨은 맛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꿀 정보들을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대학가 해주세요 하는 것도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식 설명만 하다가 배고파진 영상이 끝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